술이나 음료를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이란 곳에서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. 지난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이 홀덤펍 카드 게임 대회가 열렸습니다. 방역수칙은 잘 지켜졌는지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여럿이 둘러앉은 테이블에서 카드가 오갑니다. 이른바 홀덤펍이라고 불리는 인천의 한 카드 게임 업소에서 열린 대회 모습입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.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. 인천 남동구의 한 홀덤펍. 구청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홀덤펍에서 게임 대회를 하지 말라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. 테이블엔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. 경기도의 한 홀덤펍은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일반 음식점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해 밤새 게임 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저희 새벽 4시까지 합니다. 방역도 다 하고 있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주택을 플러도 받고요. 업소 측은 방역 수칙을 지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름 가능하고 꼭 확인 수칙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기 전에 3세정대 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마스크를 내리면 안 돼요. 하지만 장시간 가까이 모여 앉아 음료를 마시며 칩과 카드를 돌려 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방역 조치가 제각각 이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. SBS 정반석입니다.